일명 바다리라 불리는 트렌치코트. 가을바람과 함께 거리에도 트렌치코트 바람이 불었습니다. 그럼 올해엔 어떤 스타일을 입어야 할까요? 롱한 기장이나 이제 루즈한 핏, 그리고 트렌치, 기본 트렌치가 가장 올 트렌드고요. 2015년에 맞춘 새로운 스타일의 트렌치코트를 찾는다면 주목하세요. 올해는 무릎 선까지 내려온 긴 기장과 다양한 색이 눈길을 끄는데요. 그렇다면 특별히 유행하는 컬러도 따로 있을까요? 컬러로는 이제 마르살라라고 버건디에서 약간 톤이 다운된 컬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. 스테디셀러 베이지색은 물론이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남색과 오래 빼놓을 수 없는 이 컬러 버건디색 코트 하나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트렌치 코트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오산! 개성을 살린 디자인들까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반적으로 트렌치 코트라 하면 이렇게 제천 벨트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 단점을 좀 보완하여서 허리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씬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천으로 된 벨트 대신 컬러풀한 가죽 벨트로 멋을 낸 트렌치 코트부터 셔츠 느낌을 그대로 살려 때로는 셔츠처럼 때로는 코트처럼 입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템까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저희가 조금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스트라이프를 세로 방향으로 쓴 아이템인데요. 일단 데님이나 이런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코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트렌치 코트. 무려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? KBS